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품 포탄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럽 포탄은 시가 말랐고 심지어 미국조차 생산력 확대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가뜩이나 성능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포탄은 특수를 맞았습니다. 포탄 몸값이 10배나 뛰어오른 유럽은 너도나도 포탄 공장을 지어달라고 물밑 접촉을 해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포탄 의정수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특산품 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장기화 가능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안보 불안에 빠졌습니다. 불타는 옆집을 보면서 우리 집에 소화기를 쟁여두고 싶은 심리인데요. 특히 155mm 포탄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서방 사회는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면전은 없을 것이며 최첨단 순항미사일 한두 발로 위험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의 적성국이 전면전에 대비하며 온갖 국영의 포탄을 끌어모았던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비축한 포탄이 바닥을 보이자 서방 사회는 자신들이 단단히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장의 주인은 여전히 포병이었던 것이죠. 결국 서방 사회는 단기간에 대량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고 품질까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수급처 찾기에 혈안이 되었는데요.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무기고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나토 표준을 따르면서도 휴전국가인 만큼 대량의 포탄을 보유, 생산할 수 있고 높은 군사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K9 자주포를 앞세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지배한 포병 최강국이기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초대박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듯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자연스레 세계 최대의 포탄 공급국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자칫하면 맛있게 먹기만 하면 그만인 진수성찬을 입맛만 다시다 죄다 빼앗길 판입니다. 침략 636일 2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날로 격화되면서 세계적인 포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유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떵떵거렸지만 정작 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물량은 약 30만 발뿐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100만 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정작 돈만 있을 뿐 생산력이 한참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중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동을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움직임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원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1차 규모만 따져봐도 총 143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또 이유는 지금까지 총 1억 유로, 하나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후의 지원금은 표면적으로는 가자지구 난민에 대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전쟁 물자 비축 등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란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듯 군사적 지원으로 서방 사회의 비축 물자는 줄어가는데 이에 반해 생산 능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55mm 포탄 부족 문제는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하루 최대 만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는 물론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가면서 대규모 포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려던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급히 이스라엘에 지원하면서 포탄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내일 당장 155mm 포탄에 품절 딱지가 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딱 여기까지가 문제 제기입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쩌지만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155mm 포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포탄이야 생산 라인을 2배 3배 늘려 그냥 많이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물론 자재 부족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포탄의 품질을 포기하고 양에만 집중하면 일단 물량을 찍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업계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렸다가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일부 국가가 유럽 내 포탄 수요의 대부분을 감당합니다. 기반 인프라가 부실한 나라들이 섣불리 포탄 추가 생산에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각의 전문가들은 EU의 포탄 100만 발 지원 공약이 위태로운 이유가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수익성이 좋은 제3국과의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말은 앞서고 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 공동구매에는 망설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당장 강도가 들어 옆집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 와중에도 마을에 울타리를 치거나 경보장치를 다는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꼴입니다. 곧 죽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지독하다 싶다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당장 독일만 봐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GDP 2%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가 은근슬쩍 발언을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시대전환을 선언하며 자국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무려 1천억 유로, 하나 약 145조 8천억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신설하고 나토의 안보정책 목표에 맞춰 국방비의 GDP 2%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또 70여 년간 잠자고 있던 독일 연방군을 부활시켜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GDP 2%는 나토에서 합의한 국방비 가이드라인의 최소 조건입니다. 나토는 본질적으로 안보 동맹이고 회원국이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서로 GDP 2% 수준의 국방비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 20여 년간 이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신히 체면치레가 가능한 1.1에서 1.4%대의 국방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유럽의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미국에 떠넘겨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독일이 말한 시대전환은 이제야 안보 무임승차를 그만두고 유럽의 맹주를 자처함으로써 마땅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리고 이마저도 지난 8월 국방비 GDP 2% 공약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슬슬 끝날 기미가 보이자 은근슬쩍 다시 안보 무임승차로 돌아선 것입니다. 독일이 이 모양이 꼴인데 다른 나라는 오죽할까 싶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지간한 나라는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넘쳐나는 재고를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시장 독점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포탄을 대량으로 수입해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155mm 포탄 가격은 1년 사이 4배가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한 발당 약 283만 원 내외였던 155mm 포탄 가격이 최근 1135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할 수 없어도 지금의 공백은 채워야 하다 보니 생산 없는 수요가 폭발, 시장 논리에 따라 155mm 포탄의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후에도 늘어난 생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만이 현재의 폭발적인 포탄 수요를 독점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갖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이미 포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이전부터 국제무대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일례로 최근에는 사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무려 50%나 늘린 신형 포탄도 개발해냈습니다. 일명 155mm 사거리 연장탄인데요. 이처럼 질이 좋은데 심지어 생산량마저 압도적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155mm 포탄 생산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월간 약 2만 발, 연간 25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시나요? 이를 우리 군의 포병교리에 대입해보면 최소 5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비축해놓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340만 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105mm 포탄을 더하면 거칠게 어림잡아도 전체 포탄 재고가 840만 발에 육박합니다. 자주포, 견인포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보유한 야포의 총 숫자는 5,600여문, 포병단 일화력은 세계 최대이자 최강입니다. 오히려 840만 발은 정말 보수적인 최저치를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고 부족의 어덕이는 국제사회가 눈알을 까뒤집고 대한민국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너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 제도적 한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높은데요. 다름 아닌 대규모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무기체계는 전투용 적합 확정을 받고 양산 단계에 돌입하려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릅니다. 황당한 건 이미 연구개발 단계에서 수행기간만 최대 8개월에 이르는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 무기체계는 제도적으로 총의회 도합 14개월에 육박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강제되는 셈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후에도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업체 지정 등 행정 절차도 또 거쳐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예로 들면 제도적 절차 때문에 사실상 2024년 양산을 위한 예산 반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을 끝내고 전력화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아무리 빨라야 2025년에 양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폭증하고 있는 155mm 포탄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인데요. 최소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155mm 포탄 시장 독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우물쭈물하는 사이 미국이 이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155mm 포탄 월간 생산량은 대한민국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4천 발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탄 수요가 폭증하자 6에서 8개월 만에 생산량을 2만 8천 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최대 월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2025년이 되어야 행정 절차를 끝마치고 그제야 생산 라인 증설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2년이나 뒤늦게 출발하는 셈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포탄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허튼 돈을 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제도는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 제도는 지나치게 낡았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2차 계약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낮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중은행까지 합류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또 KF21 보람회 역시 억지스러운 타당성 조사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실을 다져 제도적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매년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히는 것이 홍삼 제품입니다. 이런 홍삼 제품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시중에 많고 많은 홍삼 제품 중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이런 이유가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매 포인트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게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홍삼 제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 소비자원이 짜먹는 홍삼 제품의 유효기능성 성분을 분석했더니 가격과 함량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시청자님들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줄 특별한 홍삼 제품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제약에서 만든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인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도 없는 제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여 시청자님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혜택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제약의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의 효능과 착한 가격을 두루 갖춘 홍삼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인삼을 껍질째로 증기했진 후 건조시킴으로써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져 홍삼의 효능은 더욱 강화됩니다. 시중에 많은 홍삼 제품들이 있지만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은 너무 비싸고 또 그렇다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뢰가지 않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하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홍삼 제품에 꼭 필요한 진세노사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상하제약 웹사이트를 통해 그 유효 성분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먹기 편하게 제작되었는데요.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정 올데이 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가격 할인이죠.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꺼리튜브에서는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9,9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꺼리튜브는 더 큰 혜택을 시청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할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박스 구매 시 135,000원이고 5박스 구매 시 무려 199,00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온라인 마켓이나 SNS를 포함해 가장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가장 큰 할인폭으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하셔서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꺼리튜브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 통칭 NDIS를 살펴보면 미국 수뇌부 역시 자국의 전통적인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의 대항마로 급성장한 중국의 산업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 예컨대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은 미국의 국내 제조업 및 국제 공급망에 심각한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국방비에 천조 원을 넘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혼자서 경제적 국제적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NDIS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군수물자 생산 역량 부족이 비단 미국의 골칫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아예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일례로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유럽 각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정작 중요한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이틀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수물자 제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국은 탄약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거듭하면서 미국보다 5에서 6배 이상의 포탄 생산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였던 2022년 약 3,250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4만 발이 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숫자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첨단 미사일 위주로 전술을 구성했고 반면 대규모 포격전은 등한시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 전쟁으로 명명된 국지적 저강도 분쟁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런 미국식 전쟁을 미래전에 완성된 형태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재래식 전면전에서는 아직 포병이 전쟁의 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최소한 대규모 포격전만큼은 여전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형태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난다 긴다 하는 나라들이 포탄 부족에 허덕이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고작 1년 만에 포탄 생산 역량을 한 달만 4,000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월 최대 8만 4천 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 확장은 정말 빠르고 엄청난 계획이지만 최소 4년은 더 지나야 지금의 6배 물량의 포탄을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6배에 달하는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칫하면 미국이 준비되기도 전에 양안 전쟁이 시작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한데요.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수요의 10% 정도만 겨우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50%인 4만 5천 발 이상은 대한민국 포탄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데요.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에도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현재 세계는 전쟁의 화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 전면에 나선다면 게임의 판도는 뒤바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평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포탄은 이를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우리 군은 아무런 추가 개량 작업 없이 K9 자주포의 성능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K9이 기존에 사용하던 K307H BB포탄의 사거리가 40km임을 감안하면 무려 150% 이상 향상된 셈입니다. 게다가 55km에 육박하는 사거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K315H1의 포탄과 비교해도 5km 이상 향상된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군에서 요구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한 상태일 뿐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사거리 연장탄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하나의 포탄의 BB 방식과 랩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려면 우선 포탄에 대해 조금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포 포탄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H라는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이나 K315도 모두 앞에 H1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 익스플로시브, 즉 문자 그대로 높은 폭발성 또는 많은 화약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고폭탄이라고 하는데요. 폭갱을 형성할 수 있는 이중 폭발물 같은 고성능 폭약을 작약으로 충전한 모든 부류의 폭탄이나 탄약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고화력 폭발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초속 3에서 9km 이상의 엄청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화약과 다르게 전용 신관이나 기폭장치가 필요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군에서는 총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폭발물에 입구 폭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군필 시청자분이시라면 익숙하실 세열 수류탄이나 M203, K201 유탄 발사기 등에서 사용하는 유탄들도 전부 고폭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들어서고 포병에게 원하는 전투 수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한계도 뚜렷해졌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M107H 포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고작 18km 내외에 불과합니다. 방열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 공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포병 입장에서는 짧게만 느껴지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H-22포탄, 이른바 항력감소 고폭탄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후방에는 진공이 생기면서 상당한 항력이 발생합니다. 스포츠카에 스포일러가 달린 것도 이 후방에 생기는 진공과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함인데요. 반면 포탄의 경우 스포일러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포탄에서 발생하는 항력의 50~60%는 포탄 후방의 평평한 부분, 즉 탄저부에서 발생하는데요.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 항력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사거리를 50~60%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획기적인 방법이 BB포탄입니다. 탄저부에 항력이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탄저부에 진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메우려 주변에 공기가 모이고 이로 인해 뒤로 잡아끄는 힘, 다시 말해 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탄저부에 빈 공간을 메워주기만 하면 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B포탄은 포탄 바닥에 가스를 방출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 가스가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빈 공간을 메꾸면서 공기가 모여들 공간을 차단합니다. 물이 가득 찬 대야에 컵을 거꾸로 들고 쑤셔 박으면 내부의 공기 때문에 물이 차지 않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블리드, 사물의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BB 방식을 이용해 정말로 K9 자주포의 사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K307H-BB인데요.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최초의 155mm 자주포탄인 K307은 보폭의 항력 감소 추진 방식의 포탄으로 사거리 40km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확장한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마 이쯤에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BB포탄은 좀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게 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면 진짜 로켓도 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항력을 감소시킬 게 아니라 진짜 로켓을 달아 추진력을 발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포탄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포탄입니다. 대한민국은 K315H 레포탄으로 55km의 사거리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저력인데요. 그러나 레포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H-BB포탄의 경우 일반적인 H-포탄에 비해 약 1.5~2배가량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심지어 레포탄은 H-BB보다 훨씬 비쌉니다. 포탄에 로켓을 달았으니 당연한 결과인데요. K315가 한 발당 얼마에 생산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우리 군에서 11만 4천여 발 양산에 그친 걸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K9 자주포만 1,300여 문에 달하고 여기에 K-55A1까지 더하면 어림잡아도 155mm 자주포만 무려 3,000문에 육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300문의 야포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한 달 만에 평균 11만 발의 155mm 포탄을 쏟아부었으니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우리 군에선 고작 3일 만에 K315 비축분을 죄다 소모할 수 있는 셈입니다. K315의 양산 수량이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BB포탄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추진력 없이 탄저부 진공만 메우는 형식이라 탄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포탄은 강력한 추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 패턴이나 점화 순간에 따라 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는 길어지지만 그만큼 명중률은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또 아무래도 탄저부에 로켓을 탑재하다 보니 자격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155mm 레포탄인 M49 A1의 경우 TNT 약 6.6kg 분량의 자격이 충전됩니다. 반면 일반고 폭탄인 M79의 경우 TNT 10.8kg 분량의 자격이 충전되죠. 그러면서도 사거리는 각각 30km, 22.5km로 7km 차이고 동시에 최대 사거리에서 CP는 M549 A1이 259m, M79는 139m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BB포탄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고 폭탄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포병 전력에 있어 사거리는 곧 전투력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거리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전투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이에 따라 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습 위험도 적어집니다. 다시 말해 생존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주포란 어디까지나 야포에 엔진과 바퀴를 단 무기체계일 뿐 전차나 장갑차와는 궤가 다릅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도 장갑 두께는 35mm로 기껏해야 전방위 14.5mm 기관총탄 방어가 한계입니다. 이쯤이면 10m 떨어진 152mm 고폭탄의 폭발에 승무원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가동에는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적의 대포병 사격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화력과 생존 가능성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투 지속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격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압과 화력 지원의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규리는 개정과 동시에 막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적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하나가 빼어난 게 아니라 사거리, 명중률, 위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준수한 포탄이 진짜 좋은 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개발한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정보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적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거리 연장탄 개발 착수에 대한 소식이 처음 들린 게 2014년이니 자그마치 10여 년이 걸린 건데요. BB포탄의 항력 감소 방식과 레포탄의 로켓 추진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인데요. 현재 이 사거리 연장탄의 가치를 알아보고 벌써부터 행동에 돌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2023년부터 관계 당국과 대한민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을 요청해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폴란드는 무기는 있어도 정작 탄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탄약 생산 능력이 박살나면서 수급처도 마땅찮은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부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탓입니다. 그나마 이유가 지난 6월과 7월 군사물자 생산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입했지만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은 있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물량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장기적인 자금 지출이 부담되는 유럽 일부 국가들은 포탄 생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자는 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는 K9 자주포만 670문에 달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포탄 재고는 날이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비단 자주포 포탄뿐만이 아니라 전차포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차포탄 기술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텅스텐 탄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미국의 열아우라늄탄과 동급의 관통력을 보여줍니다.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한 특수강 기술 덕분인데요. 열아우라늄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큰 구조적 개량 없이 자국 전차의 화력을 올리고 싶은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의 수요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막대한 포탄 수요 물량까지 합치면 오히려 이쪽에서 나서서 폴란드의 탄약 공장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군비 확장에 소극적인 유럽의 경향을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장기적인 시장 독점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선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투플랫프22M3 초장거리 전략폭격기 8대를 동원한 타격훈련을 대한민국 동해 중립수역에서 단행한 건데요. 러시아는 해당 훈련이 지난 4월 14일부터 진행한 비상전투태세 점검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의 비상전투준비태세 점검훈련은 그동안 베링해와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해, 태평양을 침범하는 경우도 대개는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 타이밍에 투플랫프22M3 8대를 동원해 동해 중립수역을 비행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을 두고 버린 무력도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전투행동 반경 2410km, 폭장량만 24톤의 핵무기까지 투발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경고한 셈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매체들에서는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비록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예무기를 공급하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고 발언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나서봐야 물밑에서 뒷공작질을 벌이던 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자위권을 들먹이며 핵개발을 두둔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국까지 타격 가능한 ICBM을 보유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흘러들어갔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화성의 잇,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은 모두 KH-47M2 킨잘 등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무기체계들입니다. 또 2018년 공개된 KN-23은 러시아의 9K-70 이스칸데르를 그대로 카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입니다. 600km 내외로 추정되는 사거리를 고려하면 오로지 대한민국 타격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인데요. 즉, 너무 뻔하기에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 뿐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고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와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기술을 제공하든 동해 바다에 수돗물 한 컵 붓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러시아의 처참한 반도체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도대체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대략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 빅터 차는 러시아가 이미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40조 원 상당의 방산 계약부터 대러제 제동참, 미국에 대한 포탄 판매 등으로 진작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푸틴은 이미 지난 2022년 10월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계속 제공할 경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거나 더 악화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악의 가능성이라면 이로 인해 명분을 얻은 러시아가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자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시비를 건다는 건 한미일 세 나라의 군대를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만용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펜타곤 기밀문서에서 유출된 대한민국 정부 도청 내용이 우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직접 개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세계의 지원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쟁 비축물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건 유럽 나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화력 우위를 선점하려면 더 많은 탄약이 필수적이니 이리저리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전쟁이 여기서 더 길어지는 건 유럽도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쏘고 먼저 대량의 포탄을 수급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치킨게임을 끝낼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맺은 비밀 합의로 지난 2022년 두 차례나 155mm 포탄 10만 발을 우회 지원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황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분전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외신들의 우회 지원 보도에도 그동안 꾸준히 수출한 155mm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통구조상 대한민국은 미국에 포탄을 제공한 것뿐이고 이 덕에 미국은 비축물자가 부족해질 걱정 없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분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탄을 받자마자 출처만 지우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했다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 탓에 밝혀진 미국의 대한민국 포탄 운송 계획이 이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이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은 명령 발동 후 10일 이내 항공편으로 첫 운송을 개시하며 45일째까지 하루 4,700여발씩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27일 차와 37일 차에는 대한민국 경남 진양에서 독일 노르덴 함항으로 수송선을 이용해 포탄을 운송하며 72일 차 전으로 해상 운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으로 발표된 155mm 20만 발, 비밀리에 계약된 12만 발까지 총 33만 발의 대한민국 포탄이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할 것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에 나서는 게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155mm 포탄 무려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겠다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50만 발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포탄은 고착화된 현재의 전황을 뒤집어 엎어버리기에 차고 넘치는 물량인데요. 지난 2022년 내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때려박은 포탄도 100만 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유럽은 지난 1년간 바닥까지 긁어모은 게 고작 35만 발인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질까지 좋은 대한민국산 포탄 5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수혈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이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대여를 결정한 포탄은 WRSAK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놓은 물량도 아니고 이제 생산 예정인 물량도 아니기에 거의 즉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뜻인데요. WRSAK는 미국이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 대한민국에 비축해놓은 포탄입니다. 그 물량만 자그마치 280여 종 60만 톤에 육박합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곳곳에 이런 식으로 전시 상황을 대비한 포탄을 비축해두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경우 WRSAI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전 세계에 군수 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전략 기조를 수정하며 대부분의 WRSA를 폐기했는데요. 그러나 WRSAK는 아주 싼 값에 대한민국이 매입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운송비와 폐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에 미국도 환영한 일이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대여하려는 155mm 포탄이 바로 이 WRSAK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포탄 공백이 없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처지에서도 막대한 물량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하지만 33만 발의 포탄 직접 지원이 밝혀진 게 WRSAK 50만 발 대여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이 또한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견제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미 군수 창고가 바닥을 보인 유럽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참전이 땡큐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군수 창고로 세워놓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 한숨 돌릴 생각인데요. 더군다나 유럽 강대국들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이 우크라이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 진작부터 직접 개입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이런 국제사회의 기조에 주체성을 잃고 흔들리지만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유럽과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사실상 목적 달성에 좌절하고 전선이 또 굳어지다 보니 잠잠해졌던 칠러 세력이 슬슬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다는 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미 의회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2억 달러 하나 약 2,600억 원에 육박하는 군사자금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표를 던지던 헝가리는 EU 지원금 규제 철폐 등을 대가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덩달아 EU에서 준비 중인 군사 지원도 슬슬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당장 EU 집행위원장부터 우크라이나가 강력해지는데 모든 걸 지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분명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나은데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러시아는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쭉정이 같은 상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 부족이 심각해진 러시아는 군사기술력 제공을 대가로 북한에 SOS를 쳤습니다. 이 음흉한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천여 개 분량의 포탄이 담긴 컨테이너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의 일인데요. 미 전쟁연구소는 해당 컨테이너 크기를 생각했을 때 각 컨테이너당 300에서 500개의 포탄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략 30만에서 50만 발의 북한제 포탄이 러시아로 유입된 건데요. 두 나라는 소련의 탄약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주로 122mm 무유도 로켓과 125mm 전차 포탄, 152mm 자주포 포탄이 제공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북한제 122mm 무유도 로켓, 152mm 포탄 등이 대량으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싱글벙글 전세를 뒤집을 생각에 신나 있었는데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법이죠. 처맞기 전까지는요. 막상 북한제 포탄이 실전에 투입되자 사태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우선 불량률이 극심해 호성능과 명중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포탄의 불량률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전투 시 더 많은 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러시아 포병의 교정교리는 핀포인트 타격이 아니라 지역 제압에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맞든 안 맞든 무작정 포탄을 쏟아붓는 것만 목적이라면 명중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탄 소모가 늘어난다는 건 곧 포격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초기부터 초정밀 핀포인트 타격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평균 10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 수준까지 포격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포격 시간을 늘린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제 포탄은 규격이 워낙 불규칙한 탓에 약실 내 압력이 제멋대로인데요. 여기에 포탄비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포신마모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이야 포격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포격 정확도는 더욱 떨어지게 되고 덩달아 포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포신을 교체하면 되긴 하지만 2년의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난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감안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북한제 포탄을 사용할수록 문제만 심각해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러시아군조차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몰라라 하던 시험포격까지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동일한 장약으로 포탄을 발사했음에도 포격마다 사거리가 다르게 측정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북한제 포탄 5개를 임의로 선정해 뚜껑을 따보기로 했습니다. 품질 검증에 나선 건데요.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폭로된 사진을 보면 문외한이 보더라도 한눈에 화약이색이 천차만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연소 품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현대포탄은 대부분 TNT보다 폭발력이 강한 질산암모늄에 하이드라진과 알루미늄가루, 나이트로셀룰로스 등을 추가해 만들어집니다. 이때 원료의 순도나 함량, 배합에 따라 탄약의 추진력과 안전성 등이 결정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질산암모늄 함량이 너무 많으면 작은 반응에도 지나치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반대로 알루미늄 가루가 적게 들어가면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 포탄 추진력이 부족해져 발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따위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니 러시아군의 포격 실력이 날이 갈수록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 포탄이 이 모양이 꼴인 건 품질에 상관없이 북한 전역의 군수공장에서 마구잡이로 화약을 생산해서 포탄 제조 공장에 납품하고 포탄 제조 공장은 이를 선별 없이 때려박기 때문입니다. 북한같이 공산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은 정부가 생산부터 소비, 개발, 투자 등 경제구조를 전부 통제하는데요. 여기에 독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해지면 품질보다 보고서에 쓸 숫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구난방 결함 덩어리 포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 포탄 내부를 보면 전선 부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해당 부품은 포탄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리 분말을 제거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구리선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시장 구조가 붕괴하면서 북한에서는 거래 가능한 물건을 죄다 훔쳐다 팔아먹는 게 일상입니다. 당장 집에 쌀이 없는데 군수품이고 나발이고 가릴 처지가 아닌 게 당연한데요. 더군다나 포탄은 한 번 밀봉하면 뚜껑을 딸 일이 없기에 내부 부품을 빼돌리기에 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량 포탄이 명중률 저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어차피 허접한 명중률, 포격 시간 증가, 호신마모 같은 문제야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인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불량 포탄이 포신을 틀어막고 자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상적인 포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탄약고는 기껏해야 창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포탄을 장기간 보관하려면 제습 장비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은 이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38로스는 평양의 곽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1년의 단하루만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포탄은 습기를 머금으면 구조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발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탄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어마어마한 물량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 물량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물량보다 많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단편적이나마 대한민국의 포탄 보유량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군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려 1998년부터 저장 탄약 신뢰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포탄 등 탄약 비축분을 점검하고 항상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불량이 발생한 포탄은 재생산하거나 내부 화약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105mm, 155mm 포탄 한 발당 정비 비용이 10에서 15만 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품질 관리를 통해 460억에서 890억 원, 평균 600억 원의 국방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알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강원도 등지에 1970년 건설한 탄약정비공장마저 유사시에 대비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탄약정비공장은 국영 상관없이 한 해에만 700에서 800톤의 탄약을 정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의 포탄이 국제무대에서 고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최근 영국 BAE 시스템즈는 대한민국과 나토용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통칭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MCS는 자동장전 방식의 자주포의 재장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외부 탄피 강성을 올린 게 특징인데요. 게다가 탄두 뒤에 일체형으로 탑재되어 장약 공급 과정 없이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BAE 시스템즈가 대한민국 K9A2가 참여한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 사업에 라인메탈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상태라는 건데요. 라인메탈은 대한민국에 앞서 이미 2019년 MCS 개발을 완료한 독일의 대표 빵산 기업입니다. 덕분에 상황이 아주 웃기게 되었는데요. 협력 관계인 BAE 시스템즈가 성능부터 가격, 대량 생산 체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올린 것입니다. 어째 요즘 독일은 대한민국과만 붙으면 굴욕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 포탄이 온갖 불량을 죄다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대한민국 포탄이 반사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탄 대 북한 포탄의 싸움에서 졸지에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군은 전사자만 3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사자 대비 사상자 비율을 따져보면 초기 병력의 90%가 전선을 이탈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전지가 되어버린 아우디유카 전선조차 기갑 기계화 차량이 아닌 트럭과 전술 차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수분 같았던 러시아의 전차 비축분이 바닥을 보인다는 증거인데요. 그나마 남은 전차들도 T-72가 아닌 1960년대 생산된 T-62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우리로 치면 M48 패튼을 최전선에 투입한 꼴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루빨리 출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